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상 최대의 게임쇼가 떴다. 유럽 게임 시장의 동향과 하반기 대작 게임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곳. 유럽 최대의 게임쇼 게임스컴. Welcome to Gamescom. 지난 8월 13일 성황리에 개최된 게임스컴 2014 현장을 게임플러스에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게임스컴 포인트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콘솔 게임. 콘솔 게임이 강세인 유럽의 게임 시장.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콘솔 회사들이 여기저기 즐비한 모습. 먼저 유사에서는 파크라이 4, 더 디비전 등 새로운 타이틀부터 유명 시리즈의 후속작까지 다채로운 게임 타이틀을 선보였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를 끈 특급 타이틀은 프랑스 대혁명을 그대로 재현한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한 리얼한 그래픽. 전 세계 유저들이 빠져들만 하네요. 콘솔 게임하면 빠질 수 없는 이사에서는 전작의 아성을 뛰어넘을 마성의 시뮬레이션 게임 심즈4부터 인기 FPS 게임 배틀필드, 그리고 남성 유저들의 시선 제대로 강탈한 피파 15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Ja, ein sehr gutes Spiel, besser als der Vorgänger. Man merkt viel flüssiger, realistischer, macht auf jeden Fall Spaß, schönere Laufwege und es wirkt einfach noch ein bisschen realistischer. FIFA 15는 골키퍼의 슛, 패스, 움직임을 스스로 예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 더욱 현실감 있는 플레이를 자랑하는데요. 아무래도 골키퍼가 너무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골을 넣기가 쉬웠는데요. 이번에 해본 결과 골키퍼가 상당히 똑똑해져서 생각보다 골 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더 리얼하고 더 화려해진 콘솔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은 어떤 게임인가요? 그 중에 이제 기대작을 꼽자면은 콜 오브 듀티 그 어드밴스드 워페어라고요. 이번에 SF 방식의 콜 오브 듀티 FPS 게임이 상당히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요. 실제로 시연을 해본 결과 정말 기대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드밴스드 워페어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민간 군사 기업 아틀라스의 이야기를 다룬 미래 전쟁 게임인데요. 이번 어드밴스드 워페어에는 한국의 강남이 배경으로 등장해 국내 유저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절대강자 콘솔 게임을 알아봤다면 이젠 떠오르는 대세 온라인 게임을 알아볼 차례. 게임스컴 포인트 두 번째, 떠오르는 온라인 게임. 유럽은 지금 온라인 게임 열풍. 유럽 유저들을 사로잡은 대세 온라인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이번에 여기서는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신작과 전혀 관련 없이 항상 가장 많은 코스플레이어와 가장 많은 유저가 있었으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LOL 부스의 화끈한 열기. Naja, es ist sehr abwechslungsreich und die Gegner sind immer andere. Ja, und definitiv viele Neuerungen und man kann halt seinen Champ halt auch eigen anpassen, wie man ihn halt machen möchte. 그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LCS 이후에 플레이오프가 게임스컴 현장에서 펼쳐졌는데요. 푸나틱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얼라이언스가 1위를 차지하며 롤드컵에 진출! 킬름 메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 기대해볼게요. LOL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다양한 대작 게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블리자드 부스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워게이밍 부스에서, 특히 워게이밍 부스는 이제 월드 오브 워십, 워게이밍이 만든 월드 오브 탱크에 이어서 만든 게임인데요. 정말 재밌고 그래픽과 정말 화려한 그래픽과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Wir sind der Stand von Wargaming.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남자들의 로망, 짜릿한 공중전을 자랑하는 월드 오브 워플레인과 해상 액션 게임 월드 오브 워십의 화려한 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World of Warships will offer a completely new gameplay to the users. Unlike World of Warplanes, which is very dynamic, World of Warships is more like World of Tanks, the way you will need a lot of strategy and thinking. You will have to cooperate with your colleagues in order to win in the naval battles. 기사에서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하스스톤, 디아블로3 등 다양한 인기 게임들을 선보였는데요. 먼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드레노어 군주의 오프닝 시네마틱 영상을 공개하며 유저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발표되면서
그 발표된 다음 날부터는 블리자드 부스에서 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확실히 와우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와우뿐 아니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대작이죠.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의 캐릭터가 총출동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시연하기 위해 수많은 유저들이 비사의 부스를 찾았습니다. Also mir hat das Spiel sehr gut gefallen. Es hat sehr viel Spaß gemacht. Ich kannte es nicht. Es war nicht schwer zu verstehen. Man konnte gut einsteigen und es hat mir wirklich recht gut gefallen und ich glaube, ich werde es auch weiter spielen denn. 이처럼 대세로 자리매김한 온라인 게임들이 가득한 가운데 눈에 띄는 한국 게임이 있었으니 블랙스톤을 쟁탈하기 위한 뜨거운 전쟁, 대작 MMORPG 검은 사막입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저희 검은 사막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MS나 소니와 같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그쪽 시장에 대한 공략도 서서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비상하는 온라인 게임과 여전한 강세를 자랑하는 콘솔 게임, 그리고 그 속에 한국 게임까지 풍부한 볼거리가 가득했던 게임스컴 2014.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전 세계 유저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길 기대할게요. Bis zum nächsten Mal.